한 노동자가 아무리 뭐 정신적으로 뭐 무장이 잘 되더라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해준 바탕이 그 근육을 예, 저는 광주에서 좀 키워졌지 않는가. 지금도 가면 오솔길로 해서 가야 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뭐 광주로 나온 것은 되게 유학이었죠. 그때만 해도 월세방 얻어서. 소년이 온다 뭐 이런 책들을 감옥에서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더니 정말 너무나 리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런 이제 아픈 기억은 잊혀졌다도 다시 깨어나는구나. 지금 앞에 보이는 분수대 주위에 횃불씨까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터미널 부근에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트럭으로 끌고 가는 구타라고 뭐 인정사정 없이, 그리고 뒤로 묶어서 개나 돼지처럼 막 싣고 가는 이런 상황들을 뭐 너무 많이 봤고, 어느 날 이제 살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노동운동을 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상황이 80년 5월이나 2009년 쌍용차나 2015년 광화문이나 별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좀 맞닿아 있었던 거 아니냐. 국가폭력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DNA를 만들어준 곳이 저는 5월 광주였다. 감옥에서 수많은 노동으로 희망을 찾지 못하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유하다는 저 개인의 이제 반성문이기도 하고, 우리 운동이 빠르게 집중해야 될 아픔에 대한 치유다. 결국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의 선들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진보라고 하는 아젠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안락함으로 기득권으로 치부되고 있는 한국 사회한테는 2020년 5월 광주를 돌아보면서, 또 전태일 50주기를 돌아보면서 대단하게 성찰의 시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